여보, 그럼 이제 우리 현도 어떻게 되는 거야? 지현주가 있다면 벌을 받겠지. 무슨 말을 그렇게 해, 당신은? 그럼 현도가 징역살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야? 그 상황이 그렇다는 거야, 상황이. 두 분까지 왜 그러세요? 현정이도 있는데. 그래, 미안하다, 현정아. 어? 고모부가 답답해서 그래. 고모부, 우리 오빠 좀 구해주시면 안 돼요? 그게 말이다. 삼촌은 아직 검찰청 앞에 계시나 봐요. 아직 안 들어오셨던데. 내 마음이 이런데 우리 봉식이 속이야 우죽하겠어. 그러니까 여보, 당신 손 좀 써봐. 어? 왜 대답이 없어? 당신 진짜 이렇게 모른 척 할 거야? 아니 내가 뭘 모른 척했어? 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? 아 당신 현도 빼내는 거 정도는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. 당신 동창 중에 검사 하나쯤은 있을 거 아니야. 이럴 때 그런 사람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. 현도가 자초한 일이야. 나도 그놈이 괘씸하다고. 회사에도 얼마나 큰 손해를 끼쳤는지 당신 알기나 해. 아, 당신은 또 이 상황에서 또 회사 타령이야? 당신은 조카보다 회사가 더 중요해? 왜 또 얘기를 그렇게 꼬아?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? 그럼 우리 현도 어떡하라고? 우리 봉식이도 어떡하라고? 아휴.